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축구 경기 중 상대를 존중했던 플레이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골을 넣지 않는다. 악명 높은 플레이 때문에 악동 이미지가 많은 디카니오. 2000-2001 시즌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에버튼 골키퍼 폴 제라드가 무릎 부상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디카니오는 동료가 올린 크로스를 받아 빈 골문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공을 잡은 뒤 심판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피파는 이런 그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높이사서 2001년 피파 페어플레이어상을 수여합니다. 그라운드에 미친 게 심판도 안중에 없던 디카니오가 잠깐 착해졌던 것일까요? 디카니오는 이 상을 수상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경기장 관리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아 과연 페어플레이어상을 받을 만한 선수인가에 의문점을 남깁니다. 9위는 스스로 능력을 증명한 선수. 2013년 독일 2부 리그 그로이터 비르트의 공격수 플로리안 트링크스는 리그에서 자신의 득점이 핸드림을 인정하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경기가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고 트링크스는 후반 막판 마침내 자신이 직접 쐐기골을 터뜨리며 팀에게 승리를 남겨줍니다. 페어플레이 후 득점을 한 트링크스에게 상대팀은 이례적으로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8위는 카리스마의 품격. 독일은 월드컵 무대에서 수많은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독일을 대표하면서 많은 경기에 나와 가진 기행을 보여주었던 선수 올리버 칸. 엄청난 카리스마로 무장한 그는 골문 앞에서 상대 킥들을 막아냈고 유럽 최고 대회 챔스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올리버 칸은 발렌시아와의 챔스 결승에서 이긴 뒤 패배한 발렌시아의 골키퍼 카니자레스에게 다가가 위로의 손길을 건네기도 했죠. 7위는 골키퍼는 반대. 2012년 5월 13일 노르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미드필더 에릭 미엘데는 페어플레이에 입각해 상대방에게 공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 이게 그만 골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심판은 골로 그대로 인정을 했죠. 미엘데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죄 제스처를 취했고 동료들도 황당한 상황에 상대에게 수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야말로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골키퍼 레치 에브스키는 전력을 다해서 선방하려 했죠. 이유는 당시 불안팀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처져 강등 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6위는 클로제의 자백.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경이적인 골들을 넣었고 월드컵 최다 득점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공격수 클로제. 그는 국가대표와 클럽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을 해내는 골잡이였고 골문 앞에서 헤딩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2012-2013 시즌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클로제는 자신이 핸들링 반칙을 했다고 주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골이 되었을 장면. 격렬하게 화를 내었던 나폴리 선수들은 클로제의 행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나폴리의 주장은 경기가 끝난 후 클로제의 행동에 상을 주어야 한다고 지켜세웠습니다. 5위는 PK를 반납한 선수. 2013년 3월 분데스리가 브레멘의 아론 훈트는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후반 29분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페널티 박스 지역으로 쇄도하다 상대 수비수의 저지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의 접촉은 없었고 수비수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 훈트는 주심에게 반칙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페널티킥은 취소가 됩니다. 모른 척 넘어가는 상황이 보통이지만 훈트는 달랐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니른베르크 선수들은 훈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4위는 고의로 실축한 덴마크. 한 축구 선수가 관중이 분 휘슬 소리를 심판이 분 것처럼 착각해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때는 2003년 덴마크 대 이란의 국가대표 경기. 전반전이 끝날 무렵 호각 소리가 들리자 당연히 심판이 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을 잡아 심판에게 주었지만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을 합니다. 공을 잡은 지역이 하필 페널티 지역 안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을 얻게 된 덴마크는 페널티킥을 일부러 골문 밖으로 차내 흥분한 관중과 이란 선수들을 진정시킵니다. 피파는 이런 모습에 2003년 올해의 페어플레이어상을 덴마크 국가대표팀으로 선정합니다. 3위는 주심도 리스펙. 터키의 갈라타사라이와 베식타스는 오래된 라이벌 관계의 클럽들입니다. 이 두 팀이 맞붙은 대결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2014년 3월 6일 터키 슈퍼리그에서 갈라타사라이와 베시타스 경기에서
세미카야는 볼 경합 중 자신의 발을 맞고 볼이 밖으로 나갔다고 주심하게 이실직고합니다. 치열한 더비 경기에서 거의 보기 힘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은 감명을 받았고 터키 리그 협회는 세미카야에게 페어플레이 상을 수여합니다. 2위는 축구화를 묶어준 선수. 2013년 11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대2 평평한 상황에서 골키퍼 알 안테프가 공을 잡는 사이 갑자기 상대팀 공격수 좁슨이 다가와 안테프의 풀어진 축구화를 묶어주기 시작합니다. 골키퍼는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끈을 묶기 위해선 장갑을 다시 벗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렸고 안테프는 축구화 끈이 풀어진 채 플레이 중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이 둘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경기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심은 골키퍼가 오래 공을 소유했다고 판단, 반칙을 선언을 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간접 프리킥이었죠. 하지만 알 이티하드 선수들은 잠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공을 일부러 골문 밖으로 걷어냅니다. 경기는 4대4 동점으로 사이좋게 막을 때렸죠. 1위는 일어나라 에릭센. 2021년 6월 유로대회에 나선 덴마크 대표 에릭센은 심장 이상으로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가족과 동료, 상대 선수 그리고 경기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을 정도였습니다. 심정지가 온 에릭센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들의 노력 뒤에 핀란드 팬들의 응원도 힘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팬은 에릭센이 옮겨질 때 가리기 위해 핀란드 국기를 선뜻 건넸고 경기장에 모인 핀란드 응원단은 크리스티안을, 덴마크 응원단은 에릭센을 번갈아 외치며 그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회복에 성공한 에릭센은 고향팀 아약스로의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후반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여러 포지션을 두루 소화 가능했던 천재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